사실은 소민 씨가 가장 오늘 뭔가 느낌상으로 네. 이분들 커플 될 것 같다 했던 게 가연 씨하고 상진 씨예요. 그렇죠. 3번 반. 네. 왜냐면 취미적으로도 제일 지금 잘 네. 맞고 그죠? 그리고 두 분의 그 눈빛에서 저는 봤어요? 편안함을 느꼈어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당신이 느낀 건 아니죠? 아니요. 전 두 분을 계속 주의 깊게 봤는데 예. 불꽃이 보였어요. 25살 이제. 네. 아 진짜요? 동갑이네요? 네. 오, 호랑이띠. 저 근데 빠른 년생. 아. 예, 그래서 98인데 1월 1일 생겨서. 아. 예, 그래서 이제 띠는 소띠인데 25살이죠. 아. 사실상. 아, 네. 예. 그렇죠. 아니 전 제가 아까 너무 떨려가지고 나이를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몇 살이시죠? 계속 궁금했는데 순간 여기 25살 이거 제 나이 오타난 줄 알고 네. 뭐. 아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아 그러시구나. 저는 2월생이에요. 어, 아 그럼요. 빠른 아니에요. 98 2월? 네 98 어, 2월. 얼마 차이도 안 나네. 한 달밖에 차이 안 나네요. 근데 무슨 빠른이야. 빠른 일 하면 안 되겠네. 아. 분위기 좋다. 여기 분위기 좋아요. 예. 몸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가연 씨가 웃으면서. 배 위에서 하는 데이트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인 맞아, 게 맞아, 좋아하는 맞아. 사람 있잖아. 그러면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무엇인가 있는데 보시면 가연 씨가 입을 가리고 웃으면 상진 씨도 똑같이 입을 가리고 웃습니다. 호감의 아, 표현이에요. 오. 동갑인 게 너무 신기하다. 아, 그러니까요. 별명이 홍길동이시구나. 저도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듣는데. 동해번쩍 살고 싶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별거 아닌 일에도 많이 웃으시네요. 네, 저도 네. 조금만 있어도 좋은 거야. 어떤 날엔 이 나라 있고 다음 주에 이 나라 이러니까 더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국에 계신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 많이 있긴 한데 자주 나가긴 해요. 나갔다 빨리 돌아오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실례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네. 저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아 맞다. 일단 공통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바로 첫 번째 때 하트를 했고 그리고 신발 브랜드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손을 보자마자 저 신발 이러면서 스트랩 브랜드를 좋아하시나? 약간 이런 궁금증도 생겨서 저런 비슷한 좋아하세요. 취향이 은근히 설레요. 맞아. 그래가지고 알아가 보고 싶어서 네. 저도 아까 저기 입장하시는 거 보고 있었거든요. 대기 그 네. 모니터. 저희 대기 모니터. 아, 네. 저도 이제 가연님이 솔직히 됐어요. 예,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오, 솔직하게. 이거 봐, 이거 지금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그냥. 즐거워하시는데요? 저도 키 큰 사람을 좋아하는데 딱 키가 너무 딱 크셔서 그게 딱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는 너무 커가지고 저 항상 키 때문에 약간 연애를 잘 못하는. 이상형 있으실까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외적인 이상형은 없고 아 키 큰 네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언니보다 컸어요. 네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보다 큰 사람이랑 하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 반대로 남자들도 호감이 가도 쉽게 참여하시면 약간 부담스럽죠. 저는 너무 커가지고 항상 키 때문에 약간 연애를 잘 못하는. 큰 게 좋죠. 그래서 작은 것보다는 저도 큰 게 좋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약간 풋풋하다 여기. 풋풋해. 아 근데 자꾸 이렇게 저 두 분 대화인데 왜 이렇게 내가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네. 흐뭇하죠. 네. 전체적인 그 대화 스타일이나 모든 것들이 되게 좀 이렇게 따스한 느낌이 조금. 네. 네 그죠? 아 맞다. 아까 살짝 여쭤봤던 건데 혹시 장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자 중요한 질문 나왔죠. 장거리 연애. 근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변 환경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진짜 저희가 마음이 가면 좀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진짜 마음 가는 듯.
전 제 주변에 그 친구들이 부산에 계신 분들이랑 장거리 하시는 하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장거리가 괜찮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또 승무원이니까 네. 비행기 티켓이 싸가지고 네. 약간 자주 내려왔다 갔다 왔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보니까 되게 다들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신경 안 쓰여요. 네, 전 첫인상에 상진님이 1순위였어요. 뭐 생각한 대로 되게 잘 맞았고 티키타카도 좋았고 재밌었어요. 일단 뭐 10분 토크 하면서 너무 대화가 잘 됐고 뭔가 저의 이상형과 조금 뭐 부합한 사람이었고 그냥 계속 직진해야겠다. 저분한테 계속 이야기해야겠다. 저분한테 계속 하트 보내야겠다. 그냥 저분이랑 대화하고 싶다. 그냥 이 생각 바로 들었어요. 뭐 다른 분들이랑 오늘 대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솔직하게. 이거 봐, 이거. 10분이 좀 짧게 느껴졌죠? 저한테는.